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효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음입니다. 오늘은 되게 희한한 모습으로 왔죠?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 아까 방송도 막 되게 엄청 쌩얼이어가지고 네, 많은 아니. 분들이 어제 야식 먹었냐며. 아니에요. 아주 지금 네. 너무 귀엽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판매 제품과도 또 특히나 더잘 어울리는 TPO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진짜 마스크팩이잖아요. 네. 오늘 나비크 탱크겔 마스크팩으로 와서 나비끈 정말 하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로 첫 번째 네. 거의 뷰티 제품 첫 번째 방송 때 나비끈 이 탱크겔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동안 이제 저한테는 나비끈 방송이 없다가 그때 되게 굴욕 방송이었거든요. 아, 왜요? 그때 이 하얀색 에그 이거를 발랐을 거예요. 이를 발랐었는데 이걸 딱 붙였었는데 그때 완전 너무너무 정말 구역 방송이어가지고 많은 뭐? 분들이 빵 터지셔서 아유, 그래도 웃음을 줬으면 뭐, 다행, 한동안 됐죠? 방송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그 뒤로. 요번에 그 뒤로 왜또 배정을 안 해주셨나 몰라요. 이유는 한 가지죠. 너무 아, 이상해서. 오늘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영인 네. 쇼 호스트님께서.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네. 이거 요즘 살려고 되게 했는데, 좋아요. 요즘 없어요. 아니요, 지하철역 같은 아직 데 있어요? 보면은 엄청 가격 좀 많아요. 많이 떨어졌으려나, 이제? 한 2,000, 3,000원 하지 않아요? 하나에? 맞아요. 너무 그쵸? 귀엽잖아요. 이거 근데 되게 네. 짱짱하니 좋아요. 그쵸. 진짜 마스크팩 방송을 하라고 우리를 냅뒀는데, 이거 방송을 네. 하는 듯한. 근데.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솔직히 네. 마스크팩도 마스크팩이지만, 영희 씨의 이 머리띠에도 굉장히 헤어밴드에 굉장히 느리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고, 네. 여러분들, 그 마스크팩 같은 거할 때, 네.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에 막 그거 묻는 거 되게 아, 싫어하시잖아요. 장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시면 딱 좋아요. 저는 마스크팩 할때 네. 머리가 짧아서 더 이렇게 넘기면 좋을 텐데 그걸 잘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머리들이 같이 붙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되게 신경 그건 쓰여요. 정말 아닌 것 네. 같아요. 방아쇠 손가락님, 네, 빵빵 감사합니다. 해주시네요, 정말. 빵야빵야! 당겨주시고 계세요, 네. 이렇게. 일단 우리 오늘 우먼 마스크팩과 또 네. 사랑을 선물하세요, 러브 러브 마스크팩. 네, 마스크팩. 같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게요. 네. 저는 보통 뭐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네. 시중에 그겔 마스크 막 이런 거 많이 판단 아, 정말 말이에요. 네. 많죠. 그거의 장점이 뭐 흐르지 않는다. 에센스 같은 네. 게 흐르지 않는다. 뭐딱 달라붙어 오, 있어서 맞아요. 정말 마스크팩을 하면서도 여러 일을 할수 네.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다. 뭐막 네. 이랬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탱크겔 마스크가 그런 다른 겔 마스크들하고 다른 점이 이 탱크볼 기법을 사용을 오, 해가지고 안에 영양분이 맞아요.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네. 딱 그랬는데 피부에 싹 붙임으로 인해서 딱 피부 온도랑 싹 맞닿으면서 오, 흡수가 배수가. 녹아들면서 흡수가 쏙쏙쏙쏙쏙 더잘 되는 거기에다가 그쵸.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진짜 만족하시고 쓰실 수 있을 만한 팩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런 느낌 처음인 게 이런 네. 느낌 처음이에요. 기존에 마스크팩이라 하면 그냥 마스크팩만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또한번더 영양분을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에센스가 같이, 맞아요. 크림과 에센스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막그 보통 네. 마스크팩 하시고 에센스도 따로 바르시고 수분크림 따로 아, 바르시고 이러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신데 이거는 네. 한 장에 딱 해결을 해준다는 거. 정말, 한 그래서 장에. 마스크팩 한번 붙이시고 15분, 20분 네. 후에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센스로 한번 싹 어우, 발라보세요. 깔끔하게. 우리 또 여기 보면 센스가 넘치잖아요. 그쵸. 우먼팩, 러브팩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센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하나당 또 네.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아우,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 남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성용도 남성분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런 맞아요. 마스크팩의 경우는 그냥 남성분들도 아무거나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 남성분들도 요즘 관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도 요거 하나 딱 붙이고 올리시면은 네. 피부 미남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 방아쇠 손가락님이 여자, 네. 남자 따로 있어요 하셨는데 아니요. 네. 여자, 남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냥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가 피부 고민이 뭔가에 따라서 네. 하나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웜한하고 그리고 러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뭐 웜원 중에서도 WOMEN 다 네. 기능이 다르고요. 네. LOVE 다 기능이 다르니까 원하시는 기능대로 한번 딱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W 같은 경우는 우리 네.